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1885년에 영국은 조선의 검은 돌을 점령했습니다. 왜 점령했냐면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점령을 했거든요. 이때 당시가 1853년부터 1907년까지 영국하고 러시아 간의 냉전인 그레이트 게임이 진행되고 있을 때여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검은 돌을 점령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만약에 한반도 전체가 영국의 식민지였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잠깐만. 절대로 제국주의를 옹호하거나 한반도는 식민지화 됐어야 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재미로만 보자고요. 재미로만. 네, 그래도 뭐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네, 제가 진짜 죄송합니다. 네, 제가 죄송합니다. 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얻은 영국은 막대한 지정학적 가치를 얻게 됩니다. 동북아의 전진기지를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항구를 견제할 수 있는 지역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이 한반도를 얻은 영국은 절대로 한반도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만 나가면 중국이고 좀만 나가면 러시아이고 좀만 나가면 태평양인데 놔주시겠어요? 안 놔주지? 그래서 영국은 이 조선을 개발하기 시작하는데요. 다른 영국 식민지국들처럼 식민지 경영을 합니다. 그러면 영국령 조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도 영국은 조선에 대해서 막대 지원을 했을 겁니다. 마치 영국의 식민지이기도 한 홍콩처럼 말이죠. 영국의 문화가 그대로 한반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영국의 문화이기도 한 양복이나 영어가 유입되어서 좀 더 서구화된 모습을 취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또 그뿐만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라던가 크리켓이라던가 영국이 가지고 있던 특징들을 그대로 잘 살려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야구보다 크리켓을 더 좋아하는 나라가 되었을 수도 있고 커피보다 홍차를 더 좋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홍차 말고 영국의 식민지 운영을 할 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정복지처럼 완전히 점령하여 문화를 말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 문화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국이 이런 정책을 펼친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 영국의 식민지가 많다 보니까 이걸 다 관리하기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 행정 업무를 현지인들한테 맡기고 식민지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총독만 보내서 간접적으로 통치한 경우가 많았죠. 인도나 캐나다처럼요. 그래서 이런 식민지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조선의 고유 문화가 계속 간직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제강점기 때 사라졌던 장치기, 저포, 쌍욕, 고누 같은 놀이들이 계속해서 유지되었을 수도 있죠. 어쩌면 조선 문화와 영국 문화가 혼합된 특이한 문화가 형성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물론 아일랜드나 팔레스타인 같이 폭력적인 통치란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영국과 조선과의 거리는 너무나도 멉니다. 8,700km나 떨어져 있죠. 만약에 강압 통치를 하다가 조선에서 대규모 밀란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이를 진압합니까? 어쩌면 미국 독립전쟁처럼 한반도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잃을 수도 있고 세포의 항쟁 때처럼 크나큰 피해를 낳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최대한 조선을 유화 통치하려고 했을 겁니다. 실제 검은도 사건 때도 검은도 주민들이 영국군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었다고 합니다. 착취도 별로 안 했고 만약 노동력을 동원했으면 정당한 대가도 줬고요. 그리고 각종 의료 혜택도 줬다고 하니까 검은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썩 나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조선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반도를 잃지 않으려면 조선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물론 식민지 지배 초기에는 각종 밀란과 부흥운동이 발생했을 겁니다. 당연한 거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들은 모두 진압이 됩니다. 기술력의 한계가 분명했거든요. 그 영국령 조선은 극동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를 만나게 되죠. 당시 세계는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해서 전지구적인 냉전이 발생하고 했습니다. 러일 전쟁도 이 그레이트 게임 때문에 발생했고요. 크림 전쟁도 이 그레이트 게임 때문에 발생했죠. 러시아는 자신의 극동을 견제하고 있는 한반도를 탐탁치 않게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갈등을 빚어냈겠죠. 이 갈등은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른바 영러 전쟁이 한반도에서 발생하게 된 것이었죠. 여기서 많은 조선인이 동원되게 되는데요. 어떻게 됐냐고요? 아마 영국에 이었을 겁니다. 영국의 군사력이 러시아를 압도하는 것도 있었고요. 영국 입장에서는 발트해만 꽉 잡고 있으면 러시아가 함부로 대할 수 없거든요. 또 대규모 병력을 러시아 서부에서 극동까지 보내는 게 여간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러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력한 영국의 해군력과 한반도의 산지 덕분에 승리했겠죠. 자, 그렇다면 조선 왕실에 대해서도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 제국의 사례를 보면 유추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무굴 제국이라 불렸습니다. 근데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황제로서 존중을 해줬습니다. 권한은 없지만 명예직 느낌으로 존중을 해줬어요. 근데 그때 황제인 바하두르 샤 2세가 세포의 항쟁을 뒤에서 지어내요. 그래서 이에 분노한 영국이 세포의 항쟁을 진압하고 이 바하두르 샤 2세를 폐위시키고 추방해버리죠. 아마 조선도 이와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조선 왕실을 존중해줬다가 독립군을 지원하는 조선 왕실 를 폐위시키는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아시아에 막강한 영향력을 얻게 된 영국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러시아도 영러 전쟁으로 제압을 했고요. 정말 막강한 패권을 자랑하고 다녔을 겁니다. 현재 미국처럼 말이죠. 근데 이런 영국에 브레이크를 거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패권은 이를 기점으로 한층 꺾이게 되죠. 1차 세계대전 때 모든 엘리트층이 다 갈려 나갔으니까요. 영국의 식민지였던 조선도 여기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냥 참전을 안 했고요. 조선에 자치권을 줄 테니까 그 대신 유럽 전선에 와서 싸우라고 요구를 했을 겁니다. 마치 중동이나 인도처럼 말이죠. 조선인들도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유럽 전선에서 죽기 살기로 싸웠을 겁니다. 그리고 1차 대전이 끝나죠. 근데 영국은 조선에 자치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독립을 우려했던 것이었죠.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독립을 준다는 영국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싸웠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때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선 내부에서 독립에 대한 열망이 다시금 피어오르기 시작하죠. 1차 대전 참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무장봉기도 일어났을 것이고요. 거기다가 마침 1930년대 때 경제 대공황까지 발생하니 영국에 대한 조선의 인식은 날이 가면 갈수록 나빠졌을 겁니다. 근데 조선의 독립은 여기서 더 멀어지게 됩니다. 1930년대 당시에 경제 대공황으로 나라가 삐끗한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이죠. 일본이 1930년대를 기점으로 군국주의하게 되는데요. 일본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먹어야지 대륙으로 나갈 수 있으니 한반도를 계속해서 노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1940년대 때는 전쟁까지 걸고 한반도를 점령하려고 했겠죠. 이때 한반도는 일본에 뺏깁니다. 영국이 동북아시아까지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거든요. 유럽 전선에 신경을 써야 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때 한반도를 뺏겼다가 다시 영국의 식민지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조선은 언제쯤 독립을 했을까요? 아마도 1950년대 때 독립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1950년대 때는 유럽이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들을 재건하고 있었을 시기였습니다. 또한 영국은 1947년 식민지 관리비 문제로 인도를 포기하였고 1950년 남은 식민지에게도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1956년 수에즈 위기를 겪으면서 영국은 도저히 자신들이 소강대국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였고요. 그래서 이때 많은 유럽의 식민지들이 독립을 했는데요. 조선도 이때를 기점으로 독립을 했었을 겁니다. 뭐 캐나다처럼 1982년까지 형식적인 식민지로 남아있었던 케이스도 있지만 조선은 앵글로계 주민들이 주가 아니니까요. 아마 남북한이 분단되지 않고 한반도 전체를 가진 독립국으로 재탄생됐을 겁니다. 그리고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었겠죠. 또 영어를 아주 잘하는 아시아 국가가 됐을 것이고요. 야구보다는 크리켓을 좋아하는 나라가 되었을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영국의 영향으로 바꿔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국령 조선이었던 독립국은 현재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냐고요? 아마 자유세계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지 않았을까요? 일단 냉전의 최전방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반쪽짜리 영토보다는 한반도 전체를 가지고 있는 게 잠재력이 더 크기도 하죠. 글쎄요, 이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조선이 영국의 식민지였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